looks just like them girls in folk. 안녕하세요. 트레이너 장정원입니다. 오늘은 허리 통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장요근 스트레칭을 배워보겠습니다. 장요근 스트레칭을 할 때는 이렇게 반무릎서기 자세를 만드시고 골반을 앞으로 당기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시면 여기가 당겨지는 느낌이 납니다. 이 상태에서 엉덩이 힘을 유지한 채 내 몸을 최대한 길게 늘려주시면서 20초 정도 유지해주시면 좋습니다. 앞쪽에 있는 다리를 구부리는 근육 스트레칭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스트레칭 하려면 쭉 이런 식으로 밀게 되죠. 그러면 이제 무릎이나 그 다음에 여기 허리를 많이 꺾게 돼서 다른 부분에 오히려 더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하실 때는 이쪽 다리 90도 완전히 만들어 보세요. 네. 그 다음에 이 무릎으로 체중을 버티시는 건데 자, 여기서 자, 골반을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당겨보세요. 그렇죠. 자, 엉덩이 힘을 꽉 주고 계셔야 되고, 체중이 여기에 실리면 안 돼. 앞으로 가면 안 되고, 여기에만. 그래서, 자, 키 키워보세요. 더, 꽉. 그렇죠. 엉덩이 힘 빼지 말고. 엉덩이 꽉 조이면서 키 키우세요. 시선 정면 보시고. 자, 엉덩이 힘을 꽉 주면 여기가 엄청 당긴 느낌 있으신가요? 네. 네. 힘 빼지 마시고. 자, 힘 빼지 않은 상태에서 만세. 만세, 주먹 쥐시고. 더 앉은 키를 키우려고 하세요. 대신에 엉덩이 힘은 빼시면 안 돼요. 꽉. 꽉 계속 유지하세요. 엉덩이 꽉 조이시고. 그렇죠, 이렇게. 조이고, 다시 힘 풀고. 반복을 4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. 장요근 스트레칭은 하체 운동이 끝나시면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상 트레이너 장정원이었습니다.